팀플레이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임진목, 김민철 선수 조합은 예전 전 웅준 때부터 합을 맞춰왔던 선수들인데 네. 팀플레이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거든요. 네, 아주 와, 평가를 오르간 3.33 오랜만에 보네요. 예. 평가까지 네, 듣고 있는데 제 팀 선배들입니다. 예. 랩에서는 다리의 변수가 있거든요. 팀 선배들입니다. 제 팀 선배들이에요. 좋은 쪽으로 될지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진목과 김민철 선수 이제 주종으로 경기 펼치고 제 팀 선배들입니다. 웅진 팀 선배들. 태경 선수가 머리 크죠? 하지만 옆에도 큽니다. 하나로 나옵니다. 네. 태경 선수도 팀 플레이 있어서는 예,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긴 한데 아, 부종을 플레이한다는 것은 아, 키승방까지는 아, 괜찮게 할 수 있어도 후반부로 넘어갈 때는 약간 좀 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빠른 아, 근데 태경이 형 잘생겼다. 끝내는 것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진짜 싶어요. 내가 태경이 형 얼굴이었으면 진짜 다 후리고 다녔다 진짜. 좋았습니다, 김태경. 네, 뭐 여러 가지로 컨트롤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세가 아주 좋다라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팀 자체가 지금은 능력치는 상대 팀보다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안 돼, 태경이 형은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나처럼 모이카네 라던가 아니면 투블러 좀 약간 양호원 스타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든 잘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 머리 스타일 오늘 하루에도 이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그리고 옷도 좀 스타일 좀 바꿔야 돼. 내 옷 스타일 좀 약간 GD 스타일. 예, 생각보다 진짜 이 팀이 잘 풀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이스인 김태균 선수가 2승을 따냈다면은 뭐 이거 뭐 결승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우 그 사이에 벌써 경기 준비가 끝났네요. 선수들 경기 준비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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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네, 색깔 보겠습니다. 자, 비수 그다음에 최우선. 네, 그리고 임진모. 위치 그 똑같네 그냥. 위치 똑같네요. 예. 1시 그리고 흰색이고요. 3시. 그다음에 11시, 9시 비수. 똑같네요. 김태경 선수가 파란색이. 네. 크로스로 걸렸어요, 지금. 예, 김민철. 네, 김민철 선수의 진영. X자로 걸렸네. X자로.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갈색 임진목 선수인데 서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X자네요. 여기서 적을 펼치는 김태경 선수. 네. 대전에서 아래쪽에 뭐라고 써있나요? 다방 화이팅 2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대전에서 왔고 응원해주고 다방까지. 네. 이런 게 3일치 아닙니까? 그럼요. 이 팀플레이를 연습시켜준 이런 그 장본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우스도 드리겠습니다. 예, 치어풀의 그 정석을 보여줘. 임지부 큰 입구 막으로 나갑니다. 또 AS의 직관도 맞고 거기다가 이제 팔바락. 빠락빠락 새끼 여기는 구 빠락빠락 새끼 어느 쪽으로 이제 공격을 여기는 구 풀 대전에서 왔어요. 먼저 들어주셨으면 어차피 인생의 타이밍이라. 예.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여기 투베럭이네. 시즌을 기약하면서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씨발 뭐야 침냄새. BSB로 지금은 가네요. 예. BSB. BSB 하니까 또 벤치 앉아 있는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박수범이라고요. 네. 지금 투베럭스. 둘 다 부풀인가? 빨리 눌려주면서 둘 다 부풀이네요. 약간 좀 차이가 또 발생을 했죠. 예,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더 상대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일단은. 여기 테크타네 오르간. 여기가 더 지금은 공격적으로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대로 고개를 빠르게 지어주면서. 태클을 탄다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막겠다는 뜻. 거고. 그러면 그렇죠. 김민철은
선큰을 지켰다는 뜻. 알아서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좀 좁은 길목에서 투비도 되는 위치거든요. 일단은 네. 둘 다 알아서 막겠다. 예, 수비 성향의 베럭스고 여기는 아주 공격 지향적인 지금 베럭스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마주쳤을 때는 정말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간 끌어야지 네. 싸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스통도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대치 상황이죠. 예, 어떻게 시간을 끌으냐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끌으냐. 자, 들어 김대웅 선수, 최우선 선수. 네. 와. 자, 합쳤는데요. 임진 때려옵니다. 네, SCB 때리고 있었고 여기 투 베럭 대 원 베럭입니다. 예, 들어서 자, 머리의 위치가 중요하죠. 와, 똑같이 싸웠다. 예, 자, 둘 그리고 위쪽에서 저글링들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싸워야죠. 이건 같이 싸워야죠. 예. 네. 자, 도기현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상황. 네, 설마 벙커 안 박혀져 있어? 저 베럭스를 원베럭에서 지금 입구 막아놓기 위한 이런 베럭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벙커링까지 해가면서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놓고 상대가 원베럭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 돌아서 가는데요, 아예. 김태형 선수. 네. 레어 태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최우선 선수가 백업을 가져야 돼요. 예, 빠르게 지금 벌처가 나오죠. 핵으로 막으려는 건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네. 자, 저 베록스가 파괴 직전이었거든요. 판단 좋은 건가 이거? 이건 뭐 베록 띄우면 되니까. 일단은 수비 한번 해주고 난 이후에 예, 김민준 선수의 본진 안쪽으로 가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예, 빨리 와야죠. 예, 와. 이야. 저요, 이 위치 보세요, 이 위치. 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저 패를 치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걷어내긴 할 것 같습니다. 와, 팀플 명가 보소. 이야. 큰데요 지금은. 예. 상당히 좀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팀플 명가 뭐야? 네, 저글링에 의해서 팀플 존나 잘해. 이 병력과 모아서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 김준수. 아 근데 드론 찍지 마린으로. 그게 더 나갔는데. 위에 펑크 하나 네. 쥐어주고 지금 아래쪽으로 병력 근데 저거 네. 끝나면 안 돼요? 성큰 성큰 한 두세 개 있어야 돼요? 팩토리 유닛들이 나오게 됐을 때 딱 두 개네. 와 그렇죠. 당장에 자 이득을 좀 봐야죠. 이건 막죠. 네. 자 저글링들이 어느 정도 맷집해주고 그 다음에 성큰을 터뜨려야 되는데 와 오지게 잘 막았네. 와 이번에 김민철 선수 이 수비 안에 일각이 있는 선수죠. 야 벌쳐 떴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글링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와 오지네. 팀플 왜 이렇게 잘해? 와 기계 같아 기계. 와. 심지어 이게 김태경 선수가 드론 데미지가 많지 않았다면 스파이어 탱크를 올리면서 뭔가 메카닉으로 지금은 변환한 상대방의 어떤 체제에 컨트롤을 또 어느 정도 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선수도 조금 자신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제는 벌쳐까지 와가지고 압박감이 더합니다. 네. 이제 고원한 수비를 해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상태는 완성. 예. 지금 자원줄에 좀 어느 정도 데미지 입은 상황. 와, 스탑보트까지 있어? 네, 레이스도 지금은 찍었어요. 네. 또 이 벌초 위주의 플레이를 또 하다 보면 이 공중에 또 어쨌든 상대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소드 뮤탈리스크를 뽑지 않습니까? 이게 레이스 한 개의 도움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이스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이 머리는 어차피 지금은 정면을 싸울 수가 없고 데미지가 높습니다 지금 선대 데미지가 머리 굴이 좀 깨졌어요. 네, 저걸로 생산하시면 안 되죠. 파이어가 지어지긴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졌네. 뭔가 그 최우선 선수가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데미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자원 채취가 지금 그 가스 채취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미네랄을 채취하고 있는. 와 레이스 있으면 뭐하냐. 너무 적습니다. 네. 뮤탈 아니 뮤탈 한 키로. 네.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잡혀버렸네요. 네. 아, 두 개 잡혔네요. 두 개요. 하나 더. 하나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어우. 겨우 막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와, 벌쳐 봐봐. 야, 이거 한 개로 때리는 데는 진짜 한 세월이에요. 예, 때려 맞는 동안에 드론만 찍어 잡을 수도 있고. 자, 원샷 원킬로 치고 빠집니다. 하윤이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예, 나왔어요. 뭐 스커지 나왔네. 그래도 태경이요. 아, 저 레이스를 잡기 위해서 스커지까지. 네. 지금 여기 지금 벌초가 좀 와서 좀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와 드랍시까지? 드랍시까지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독이 들어가서 흔들어주고 있고 입구쪽 돌파. 네, 바이오닉 병력으로 일단은 매듭 붙여가지고 예. 예, 잡기 위해서 예 올라갑니다. 스팀 버클 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네. 추가 벌쳐가 지금 둘이서 나갔던 벌쳐. 예, 나갔던 벌쳐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원샷 원팀을 지금 잡아내면서 와 계속 뛰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골드 아 뮤탈한 게 네 여기 또 레이스가 여기서 왕이에요. 스쿼드가 있었는데요.
그쵸. 면역력이 있네요. 네. 자, 정리. 와, 발키리. 발키리가 나왔습니다. 뮤탄을 상기 잡으려고 발키리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예, 의미는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은 선풍 때문에 멀리 돌긴 돌아요. 가스를 쉽게 캘 수 있는데 멀리서 캐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돕니다. 네. 아, 이거 뭔가 좀 에이스로서는 에이스인데. 에이스인데 지금 이렇게는 박수면 애결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승률 100%. 와, 벌쳐 씨. 아, 여기 또 지금 벌이 바깥쪽에 나가 있는데 드랍스로 또. 아니, 뭐야? 임진목이 형 왜 이렇게 잘해, 티프? 아, 이 다운 좋지. 아, 지지. 자, 이번 와. 임진목 김민철 선수 조합이 승리를 따내면서 미쳤다, 진짜. 와. 가져갑니다. 네. 오늘 개인전에서 아니, 티프 미쳤어. 좋았습니다만 팀플에서 극복을 하면서 완벽인데 그냥 완벽? 이렇게는 네 번째 경기 가는 겁니다. 와, 네, 참 다양하고요. 완벽인데 완벽? 네, 상황에서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와, 소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위기의 순간에서 팀을 구해내는 1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 잠시만. 경기에서 연속으로 지금은 임진목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진목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에이스 결정전에서 에이스 박수범이 한번 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게임 뭔데요? 설마 투원테테예요? 패배하면서 이제 최우선 선수 추격해야 됩니다. 예, 와 팀플 전부다운 그런 전략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었죠. 그 위치에 맞는 아주 그 좋은 그런 판단을 하는 바람에 네. 결국 팀플레이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그 공격을 독일 승부를 막아내면서 분위기 좀 이어나갔던. 지금 김승현 팀의 임진목 김민서 선수 이 승리의 분위기가 네 번째 경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임진목 선수와 최우선 선수의 4세트 매치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최우선 태태전이라서 임진목 태태전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 네, 여기서 태태전도 여러분들 공격적인 스타일 선수 둘이서 만나면 재밌거든요. 열심히 할 테니까 텅텅 비어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께서 꽉꽉 채우세요. 3월 8일. 근데 저분 진짜 이쁘네. 저분 진짜 이렇게 이뻐. 중앙에 계신 분. 아니야. 한 시간 안 걸려. 지금까지 방구하러 가서 한 시간 안 걸려. 한 시간 10분. 아. 모두가 쉬쉬해요.